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혜원이에요. 제가 오랜만에 이제 리뷰할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, 이렇게 오랜만에 가져온 김에 좀 특이한 걸 가져왔어요. 바로, 짜잔! 가정용 블루투스 마이크거든요?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노래방 같은 데가 다 막히면서 집에서 이런 가정용 제품들을 되게 많이 구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좀 이렇게 약간 칩거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노래방을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좀 부르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평상시에 좀 밖에 나가기 귀찮거나 아니면 좀 집에서 노래 즐겨 부르시거나 좀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시는 분들 집에서 꼭 홈마이크 노래방 만들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제품을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답니다. 일단 언박싱 하는 것부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안 뜯고 갖고 왔거든요. 보시면 되게 튼튼하게 여기 이렇게 다 밀폐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. 이 가정용 블루투스 마이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엄청 작아요. 미니미예요. 그래서 보관도 용이하고 저같이 집에 뭐큰거 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네가 초소형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마이크 자체가 진짜 작아요. 그래서 이거 벗기잖아요? 엄청 작죠. 제 손에도 진짜 딱요 정도 사이즈.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안 보여요.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크기. 요렇게 보이시죠? 이 제품은 프리미엄 슈퍼큐브 777. 이게 높이 자체도 15cm 정도로 15.5cm에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고, 무게도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 만큼 되게 가벼워요. 1kg 조금 넘는 무게라고 해요. 거기에다 이게 완전 고출력이라서 원래 가격이 조금 비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저렴한 제조사 직접 판매로 완전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요.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. 게다가 블루투스 5.0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보통 마이크 사이즈가 이렇게 작고 얘네들 크기가 작으면 끊김이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좀 집에서 쓰기에도 괜찮고 생각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. 그리고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마이크 간혹 가다 에코가 났거나 그러면 뭔가 내가 생 목소리로 부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잖아요.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쇼케이스를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길게는 아니고 한두 소절 정도 이 노래로, 이 마이크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해요. 제품을 보면 요 밑에 이렇게 C케이블 단자로 넣을 수 있는 충전선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본체 자체도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탭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된답니다. 여기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. 보시면은 뭐 이전 트랙이나 다음 트랙 갈 수도 있고, 볼륨 낮추거나 당연히 높일 수 있고, 그리고 라이브 조절이나 에코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고, 보이스 제거나 이제 원래대로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해요. 생각보다 기능이 되게 많죠. 그리고 보이스 여기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. 남성, 여성, 아기, 동굴 뭐 이런 목소리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. 이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젝타 블랙이라고 해서 블랙 컬러인데, 이게 가넷 레드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레드 컬러가 섞인 거랑 올 화이트, 화이트 컬러도 섞인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볼륨을 켜볼게요. 블루투스 모드. 그리고 이게 또 강의 모드가 있는데 지금 약간 마이크 모드가 강의 모드인 것 같아요. 아, 뭔가 강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? 그리고 한번 눌러보면 완전 남성 목소리. 그리고 이거는 여성 목소리. 이거는 아기 목소리. 이거 미니 언니 같은데 약간. 응? 그리고 이거는 동굴인데 뭔가 그 영화 같은데 나오는 뭔가 나쁜 사람 목소리 같은데. 네. 이게 이제 에코. 에코 맥스 완전. 와,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강의 모드로 끝낼게요. 오늘 리뷰도 봐주셔서 감사하고, 우리는 더 좋은 제품으로 다음에 만나요. 안녕!